6학년이에요. 일단은 볼게요. 비유적 번호 그거. 그러게요. 비유적 표현으로 갑시다. 우리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앞장 넘겨봐요. 그렇게 돼 있어. 봅시다. 이거 보고 있는데. 그죠? 비유적 표현이든 언어든 그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비유적 표현을 볼게요. 비유적 표현은, 자, 우리 지금 6학년인데 중학교 때랑 이어지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을 두 가지, 일단 두 가지 배우네요.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을,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쟁반같이 둥근 달. 그지? 쟁반, 달. 두 개가 빗댄 거지? 그지? 달을 얘기하는 거야. 주인공은 달이야. 주인공은 쟁반이 아니었어요. 쟁반처럼 달이 둥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비유적이라고 그러는데, 뭐뭐 같이, 쟁반 같이라고 그랬으니까, 뭐뭐 같이 이런 걸 쓰면 뭐라고요? 직유법. 또, 예를 들면, 달은 쟁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달과 쟁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요? 반드시 그지? 그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다 라는 것처럼 알겠지? A는 B이다 라는 거는 은유법, 직유법은 뭐뭐같이, 그지? 뭐뭐같은, 뭐뭐처럼 이런 걸 쓰는 건 직유법이다. 그저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꼭 사물이 아니라 현상도 괜찮아요. 알겠지? 이거를 비유적 표현이라고 그랬고요. 비유적 표현의 좋은 점이 뭐냐? 저것처럼 그냥 달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쟁반같이 둥글다 그러면 진짜 동그란가 봐. 그지? 그래서 어때요? 생생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쉽게 떠올라요. 이해하기 쉬워요. 뭐라고? 비유적 표현을 쓰면 생생하죠. 쉽게 떠오르고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알겠죠?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비유적 표현이 주는 느낌, 효과가 뭐냐? 비유적 표현, 아까처럼 그냥 달인데 쟁반같이 둥글다라고 그러면 시적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요. 알겠죠? 그래서 문학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달이야 뭐 이러면은 그저 감동이 없잖아요. 그치? 근데 쟁반같이 둥글다가 다라고 하면 너네들 각자가 상상해 볼 거야. 그치? 상상하지 마. 그죠?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할 거예요. 그죠? 또, 두 대상의 쟁반과 달의 공통점, 비슷한 점을 생각할 거예요. 그죠?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며, 아까는 시 같은 거, 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야기, 시, 비유적 표현은 여러 곳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야기의 제목을 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죠? 그지? 아, 이거는 제목을 보면 이런 거다 떠올려 볼 거예요. 이야기를 읽고 비유적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배운 직유법이나 은유법 같은 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알겠죠? 그죠? 우리 이야기를 읽고 요약하는데 비유적 표현을 한번 찾아보면서 글을 읽고 요약해 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장면 변화 또는 주인공의 마음의 변화 이런 거 중심으로 한번 요약해 볼 거예요. 또는 시간 순서대로 그지? 기준을 정해서 우리 처음에 길이라는 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련 그늘 아래 서는 이라는 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풀잎과 바람이라는 시가 나오고요. 어부지리라는 고사성어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우주 호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동화라고 그러죠. 애기들이 읽는 이야기는 동화라고 그래요. 동화가 나와요. 그래서 시 하나, 둘, 세 편에 고사성어 하나, 동화 하나가 나오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길이라는 시가 나오는데요. 길. 넘기세요. 길은 포도 덩굴. 그죠? A는 B. 길은 포도 덩굴이다. 뭐예요? 은유법이죠. 맞아요? 은유법이죠. 그죠? 길을 포도 덩굴에 비유한 거예요. 몇백 년을 자라서 땅덩이를 다 덮었다. 이 덩굴 가지마다 보도송이 같은 마을이 있대요. 가지마다 마을이 있대요. 우리 마을이 포도송이에 비유한 거네. 그지? 포도알 같은 집들이 달렸다. 포도알이 일단 집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송이는 마을이야. 이게 집들이 모여서 마을이 된 거잖아요. 포도알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지? 포도알은 집, 포도송이는 마을. 길은 포도 덩굴. 알았지? 요것은 길이야. 이것은 마을이고, 요것은 집이에요. 알겠죠? 포도알이 늘 때마다 포도송이는 자꾸 커져가고, 그죠? 집이 늘면 마을도 커지겠죠. 갈봄 없이, 가을과 봄을 갈봄이라고 그런 거야. 알겠죠? 응? 갈봄은 가을과 봄이야. 가을과 봄에 상관없다라는 건 계절에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야. 자라기만 하는 이 덩굴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도와가고 마을과 마을이 이어져서 세계가 한 덩이가 되었다라는 시입니다. 그죠? 재미있어요.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포도에 비유했어요. 그죠? 포도에 비유했어요. 비유적 표현은 길이 포도덩굴, 마을이 포도송이, 집은 포도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길과 포도덩굴의 공통점은 길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 있잖아요. 포도덩굴도 여러 군데로 나 있잖아요. 뻗어 있잖아요. 그게 공통점이고. 마을과 포도송이의 공통점은 마을이 길마다 자리 잡고 있어요. 포도송이가 포도덩굴 가지마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집과 포도알은 집들이 모여서 포도송이 되듯이, 그지? 포도알이 모여서 포도송이가 되잖아요. 그죠? 목련 그늘 아래 서는, 한번 보도록 하자. 목련 그늘 아래 서는, 조정희 씨가 썼네요. 목련 아래를 지나갈 때는, 우리 이거 목련꽃 알죠? 봄에 피는 거. 알지요? 설마, 이런 것도 모를까. 목련 아래를 지날 때에는 가만가만 발소리를 죽인다. 마른 가지 어디에 물새알 같은 꽃봉오리를 품었나. 이게 물새알 같다라고 했어요. 꽃봉오리니까 이건 핀 거니까 요 정도, 요 물새알 같다라고 했어요. 톡톡 껍질을 깨고 꽃봉오리들이 흰 부리를 내놓는다. 약간 벌어진 목련 꽃잎을 흰 부리라고 그랬어요. 약간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랬다고? 흰 부리라고 그런가요? 톡톡 하늘을 두드린다. 가지마다 포롱포롱 꽃들이 하얗게 날아오른다. 마치 하얀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 사람은.
목련 아래를 지날 때는 목련꽃 날아갈까 봐 발소리를 죽인다. 뭐? 자, 우리 아니요, 생생함을 위해서 아직 모르는데 뭘 풀어야. 목련 한번 보여주려고. 감동을 살리기 위해서 목련꽃을 한번 상상하는데 도움이 돼요. 목련이요. 어휴, 빨간 목련도 있네요. 봄이 되면 진달래, 개나리, 목련꽃이 피어요. 밤에 찍었나 본데요. 그죠? 안 납니다. 알겠죠?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련꽃이에요. 되게 크죠, 목련은요. 그죠? 학교에 있어요. 꽃이 주목보다 크죠? 그죠? 훨씬 커요. 꽃잎 하나가 그지 꽤 크죠? 목련꽃이에요. 근데 아까 이렇게 핀 것도 있지만 이 꽃봉오리를 대박이지요. 이거는 찍어줘야 돼. 그죠? 목련이지요. 이쁘지요? 이건 많이 졌네요. 그죠? 이건 많이 졌어요. 많이 져서 노래졌어요. 저 손도 더 크잖아요. 목련꽃이죠. 뭐야? 목련꽃차? 비염에 좋단다. 목련꽃, 아, 우리가 원하는, 그죠? 무슨, 그죠? 흰 부리를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흰 부리. 알았어요? 그리고 요거보다 더안핀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쇠알? 그죠? 물쇠알 한 번만 찾아봅시다. 이건 아니야. 붉은 목련도 있나 보네요. 우와, 목화 목화, 같아. 요것이 물쇠알? 물쇠알. 목련꽃잎 차가 비염에 좋다네요. 차를 만들려고 하나 보죠. 오, 저 풍선 불수 있대. 뭐가? 뭘? 벚꽃잎 따가지고 풍 불면 풍선 불수 진짜? 있대. 진짜? 잘 불면. 그거는 잘. 원장님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죠? 잘. 핵심인데. 자, 문제 일단.